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다이슨 측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아주 특별한 장비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다이슨에서 만든 이 배낭입니다. 아니, 보통 다이슨은 에어랩이나 무선 청소기 같은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 아니냐. 갑자기 웬 배낭? 그리고 이게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소개할 제품이 맞냐? 꼭 물어보실 분들이 많긴 한데, 이걸 또 자세히 보면 앞쪽에 뭔가 구멍이 보이죠? 그리고 배낭을 열어보면 뭔가 갖가지 전자장비 비슷한 게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배낭의 정체를 공개할 것 같은데요. 이 배낭은요, 다이슨에서 특수 제작한 공기 질 측정 배낭입니다. 이 배낭에는 주변 공기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메고 돌아다니면 이동 경로상의 공기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배낭은 다이슨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네요. 일단 워낙 특이한 목적의 배낭이니 외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배낭이니까 당연히 뒤에는 멜빵이 보이고요, 전면에는 익숙한 다이슨 로고가 적혀있네요. 아래쪽에는 공기 흡입구가 보이는데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전자장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안에는 공기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내장되는 것 같은데, 다이슨에 따르면 여기 들어간 측정 장비의 센서들은 실제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센서가 배낭 사이즈에 맞게 소형화해서 탑재되었답니다. 그럼 이 장비로 어떻게 주변 공기질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배낭과 연동된 휴대폰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홈 화면에서 다이슨 AQ란에 보이시죠? 들어가 보면 잡은 현재 위치와 함께 배낭에 내장된 센서로 측정한 현재 온도, 습도 등 기본적인 주변 환경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공기질 데이터를 항목별로 매우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PM2.5가 뭔지, VOC가 뭔지 잘 모르겠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동그라미 부분을 터치하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및 산화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치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만 솔직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 렌즈 클리너를 준비해 얘를 흡입구 쪽에 가져다 대니 VOC 수치 보이세요? 공기 속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걸 바로 감지해냅니다. 그럼 혹시 입냄새는 어떨까요? 성능이 확실한 것 같으니 이젠 직접 배낭을 메고 주변 환경을 측정해봅시다. 제가 위치한 이곳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미세먼지 측정소 앞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측정소가 측정한 값과 제가 메고 있는 배낭에서 측정한 값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니 어차피 앱이나 웹사이트 가면은 미세먼지 같은 건 전부 정보가 나오지 않냐, 못하러 배낭을 메고 다니냐 하는 의문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미세먼지 수치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측정하는 장소, 즉 주변 환경에 따라 공기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SBS 빌딩 내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측정소에서 기록한 값과 지금 이 배낭이 기록한 값을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달라졌죠? 여기서 다시 몇 걸음만 걸어나가 회사 근처로 이동하게 되면 거센 빌딩풍이 미세먼지를 몰아내는 덕분에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천구지만 미세먼지 측정소는 야외에 고정된 장소에서 측정을 한다면 실제로 제가 마시는 공기 상태는 양천구 안에서도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결국 저는 이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는 동안 일상생활에 있어 생각보다 매우 자주 그리고 급격히 주변의 공기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대기 오염도가 급증한 이때는 제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고기를 굽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각종 연기와 날리는 숟가락 때문에 미세먼지와 가스 오염 농도가 모두 심각함을 가리키는 것 보이시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바로 대출 퇴근길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전까지 막연히 지하철은 지하에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심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보이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고 실외 버스 정류장에서 측정한 값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나와 신선한 충격 받았죠. 물론 호선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정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 결과도 그렇고 다이슨 배낭의 결과값도 그렇고 적어도 지하철의 미세 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부작정 높다, 공기의 질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만 여기서도 이 이산화탄소 항목의 결과값은 좀 특이한 편이었는데요. 출근 시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 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야근 후 사람이 거의 없는 지하철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 보이세요? 아무래도 지하철만 타면 느껴지는 갑갑함의 원인은 이 이산화탄소 농도 급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근을 해야. 그렇다면 이젠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이 가방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아니고 다이슨은 이런 배낭을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회사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실내외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019년엔 브리드 런던 프로젝트라 해서 런던 시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오고 가면서 언제 공기 오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지를 조사한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엔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 도시에서 이동 제한 조치 전후로 공기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했죠. 당시 결과를 보면 런던 초등학생들은 저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대기 오염의 정도를 다르게 경험했다고요. 코로나 사태 당시 이동 제한 조치 여부에 따라서도 실내 공기질이 대폭 변화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각국의 상황과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보여 우리가 어디서 주로 오염원을 마주하는지를 인지하고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군요. 다이슨의 공기질 측정 배낭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있는 환경에 따라,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공기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명제를 명확한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그 가치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현듯 이 회사에서 내놓을 것이라 발표한 공기 정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다이슨 분이 떠오르면서 주변 공기질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덕분일까요? 여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